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궁금한 이야기들을 연구하고 파헤쳐서 재미있게 들려주는 궁금마니아 해수리 쌤입니다. 1편에서는 유대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중국 땅으로 왔으며 이들이 창세기 내용을 바탕으로 한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럼 그 후손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2편에서는 찾았다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그 후손들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퀴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이름 중 현재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은 1번 찰스, 2번 돌세, 3번 정훈. 예, 정답은 뭘까요? 현재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은 정답 3번 정훈입니다. 정훈. 예, 찰스는 70년대 가장 흔한 이름이었죠. 돌쇠는 예, 조선시대 때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중 고대 유대인 이름 중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은 1번 모세, 2번 요한, 3번 유다 또는 유대. 자, 어느 것일까요? 예, 정답은 유다, 유대입니다. 이 이름이 고대에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 즉 유대라는 이름은 왜 이렇게 많이 쓰였을까요? 고대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유다 또는 유대라는 이름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먼저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롯 유다를 들 수 있겠죠. 가롯 유다. 또 유다서를 쓴 유다, 예, 유대라고도 합니다. 유대를 들 수 있겠죠. 또 한 명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된 유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대에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온 유대인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오랜 세월 동안 찾지 못했는데 드디어 제가 찾아냈습니다. 중국 역사서에서도 한국 역사서에서도 일본 역사서에도 찾을 수 없었던 유대인이 바로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한자 속에 숨겨진 채 바로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다음 성씨 중 유대인은 누구일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정답은 바로 정씨입니다. 정씨.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정씨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씨가 왜 유대인인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나라 정자입니다. 나라 정. 이 나라 정은 닭유, 큰대, 사람인, 우후방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닭유, 큰대, 사람인, 우부방, 즉 우부방 오른쪽이란 뜻입니다. 오른쪽. 또 동쪽이란 뜻입니다. 동쪽 땅이란 뜻입니다. 동쪽 땅. 동쪽 땅. 즉 이것을 해석해 보면 동쪽 땅으로 온 유대인이 바로 정씨가 되겠습니다. 동쪽 땅으로 온 유대인. 깜짝 놀라셨죠? 유대인이 바로 우리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씨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유대인 글자를 한번 봅시다. 닭유, 큰대, 사람인, 이 세 글자가 합쳐져서 제사 지낼 전자가 됩니다. 제사 지낼 전. 즉 유대인, 이 사람들은 제사를 늘 지내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심을 잘 나타낸 글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심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글자가 유대인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가는 곳마다 돌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서 돌로 쌓은 제단, 이것은 바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한반도에는 고인돌이 그러면
몇 개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한반도에는 고인돌이 3만 5천 개나 남아 있습니다. 세계 고인돌의 40% 이상이 우리나라에 모여 있습니다. 이 고인돌은 유대인들이 한반도까지 왔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정감록에서 구세주는 왜 정도령이어야 할까? 정도령은 과연 누구일까? 3편에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